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가망 고객님이십니다. 네. 가망 없어요. 고객입니다. 가망 없어요. 가망이 있을 것 같은데요. 가망이 없어. 죄송합니다. 가망이 없었습니다. 얼마 전에 뼈가 부러지셔가지고 가망이 없어. 삼성생명 다 있어. 아 예. 삼성생명 거기 이제 본사 뭐 회의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사례로. 네네. 예. 뭐. 100번 찍었는데 안 넘어가는 나무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잖아. 그때 실제로 아니, 보니까 있더라. 아, 이런 조용히 좀 해보세요. 저 그 삼성생명 간증 하나 해도 돼요? 네 하십시오. 제가 아주 아기 때 20살 때 들었던 여성시대 보험이 있는데 지금은 참고로 40세가 넘었습니다. 40대 너무 넓고 30대처럼 보이지만 네 그렇죠. 네. 그런데 제가 이거 골절돼가지고 다리 한번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. 아, 일자 찍기 해주실 거 아니에요? 식당에서 턱에서 넘어지셨다고요. 네, 골절 바싹 부서졌죠. 그래서 병원에서 5주 누워있다 왔습니다. 네, 5주 진단 나오셨고요. 네, 그 여성시대에서. 여성시대에 넣었는데 막 표정이 너무 좋잖아 지금. 어, 왜? 제가 그 입원수당 하루 10,000원짜리랑 골절 진단금 15만원 아주 약소하게 그거 딱 받으려고 넣었는데 얼마가 나온지 아십니까? 계산해서 대충 45만원, 48만원 정도? 네, 그래서 그 31일분 31만원이랑 네. 그 골절 진단비 15만원이랑 46만원 나올 줄 알고 기대하고 넣었는데 글쎄 더 많이 나왔다는 거 빠밤 아니 빠밤 빠밤 감병 여러분 이쯤에서 삼성생명 보험은 저에게 드시는 겁니다. 민경에게 감병비 50만원과 회복비 50만원 6만원이 더 들어온 거 감병비 회복비는 훨씬지 아니 와 축하하고 있는 회복을 네. 위해서 대박 밥 사라 밥으로 안 된다 떡 사라 떡 사라 떡 사라 동방떡집 떡 사라 5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생각지도 못한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떡 돌려야겠네. 그렇지 어쩔 수 없네. 동방떡집에서 5만원을 맞추는 걸로 세 분은 제 이 골절 치료에 아무런 기여하실 바 없습니다. 문병 가서 오렌지 하나 드리고 왔습니다. 카페라떼도 주고. 아 나는 종종 떡을 갖다 준 것 같은데. 너 뭐 했어? 떡을 줬어야지. 아, 화요장터 때 떡을 가끔씩 부러졌을 때 갔어야지. 내가 일본에 가 있어. 나는 부러졌을 때 오렌지를 드리고 왔다고. 내가 어 내가 사탕 안 줬어? 전화 왔었습니다. 전화 병원에 나는 병원에 갔습니다. 어 갔습니다. 이게 뭔 일이여 하고서 전화했어요. 네 맞아요. 기억해 내시네. 밥 삽시다. 뭔가 하셨으면 다 했습니다. 우리. 근데 나 내 주변에 나 고기 사준 사람 되게 많거든요. 다리 부러졌다고. 와 그분도 다 이거 다 봤네 이제. 아이고 권사님 또 강모 권사님 김일봉 네. 시상식 하는 것 시상식 수상소감 하는 것 같아. 우리 150만원이라니. 사장님, 저 고기 먹으러 소고기 사주셨고요. 그리고 내 친구 민무군, 아우 또 소고기 한우 비싼 거 서울에서 내려와서 사줬고요. 그리고 우리 또 권사님, 김옥땡 권사님. 오늘 안 끊어? 빨리 감기 알지? 이명땡 권사님 또 저 빨리 낫으라고 갈비 사주셨고요. 그래. 네. 그래. 여성시대를 유지하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어여삐 부사 이렇게 삼성생명을 통해서 이미 50, 50. 이미 간병 회복 아직 저에겐 보험을 안 드셨어요. 가망 없어요. 충격적인 거는 여성시대 보험이 만기기로 끝났대요. 끝났어요. 먹을 일만 있대. 아주 오래도 아주 환자가 돼가지고 저한테 또 당장 들 수도 없어. 아이고 가망 없어요. 가망 보게 아닙니다.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일상배상 책임으로 업체에서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턱에 걸려서 확 넘어지셨는데 시설 소유 배상 책임 보험. 시설 소유 배상 책임 보험. 아우 되게 똑똑해. 식당에서 네. 이제 보상을 받게 되었어요. 네. 화장실 갔다가 나오시는데 문에 턱에 걸려가지고 많이 받았어요? 아직 안 받았어요. 완치된 다음에 청구하게 돼서요. 아직 치료 중입니다. 그러면 얼마 정도 치료. 기대하고 있어요? 네. 그러면 100만 원이요. 100만 원 이상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. 후기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찍어오시길. 아 지금 전화가 오고 제 폰에 전화가 오고 있는 건 제 차가 폐차가 검사가 통과가 됐다네. 축하드립니다. 폐차잖아요. 뭐지? 너 고사라지는 써. 경유 한 50만 원 받나?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지원금 270만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. 100만 원 차이 차를 아니야 그거 300만 원 되겠지. 아 그랬어요. 300만 원짜리 여러분 네. 삼성생명은 어떤 회사다?
좋은 회사다. 업계 1등 회사 아니야? 업계 하늘에서 내려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런 뜻 같은. 나는 이은경이 같습니다. 이은경 대표가 유명한 사람인 줄 알겠지만 보험한 회복과 간병 뭔지 보험할 줄은 꿈에 생각을 못했어. 아직 기뻐 죽겠습니다. 저한테 보험을 들어주신 두 분. 네. 아직도. 아직 용경대로 못 가가지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. 용경대는 120만원 나오시니까 얼른 때려가십시오. 있어야지. 확인하러 갔다 오십시오. 이거 진단비 나오는 이세분 이분은 용종대면은 별로 안 나와요. 보험 들으신 게 달라서. 그거 받으면은 네. 저기 핸드폰 바꾼다고 했거든요. 핸드폰도 심란한 방송. 심란한 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, 안녕. 오늘 4명 나와서 조회수 40회는 나와야 돼. 저 지금 오후에 4천이 아니고? 오후에 54,000원짜리 청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. 박수! 배터리가 없어요. 저 맨날 배터리가 없어요. 안녕히 계십시오. 그거 뭐 보상 나오면 인사만 세 아니 보안 아저씨에서 휴대폰 바꾼다. 아니 휴대폰 바꾼다고 언니. 바꾼다고 차. 그렇지. 안녕히 계십시오. 네. 아 버럭 언니 그냥.